갯벌을 붉게 물들이는 단풍 같은 칠면초가 빛나고 자연이 준 선물, 천일염을 온몸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금으로 만든 예술작품으로 눈이 즐겁고 맛있는 먹을거리로 입이 즐거운 증도로 갑니다. 때묻지 않은 천혜의 섬 증도. 갯벌이 만든 풍경은 마치 동양화를 닮았는데요. 광활한 갯벌 옆에는 특별한 염전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두 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염전입니다. 여기는 소금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네. 지금은 소금 생산하는 시기도 아닌데 무슨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소금 끝난 자리에 보물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보물이요? 예. 소금 수확이 끝난 시기, 또 다른 보물이 염전 주변을 가득 채웠는데요. 일곱 번 색이 변한다는 칠면초와 함초 등 염색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와, 단풍도 아닌데 빨간 식물이 예쁘게 폈어요. 네, 이곳은 염색 식물이 자라는 염색 식물원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것은 칠면초라는 그 염색 식물이 되겠습니다. 염색 식물이 뭐예요? 염색 식물은 바닷물과 담수가 겹치는 곳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염색 식물이라고 합니다. 갯벌 위에 붉은 비단 물결들. 국내 유일의 염전 습지라 가능한 갯벌 단풍이 장관이었는데요. 지금이 갯벌의 레드카펫, 칠면초가 가장 붉게 물드는 시기입니다. 보물섬 증도의 가을을 즐기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소금 체험인데요. 소금 찜질은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가능한 체험입니다. 드디어 소금 세상으로 입장! 이 문도 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게 다 소금입니다. 와, 전부 네. 다 소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방이 온통 천일염으로 뒤덮인 소금 동굴인데요. 무척 신비로웠습니다. 여기 누워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오, 따뜻해요. 네, 하루 종일 누워 계셔도 땀 한 방울 안 나요. 미네랄이 몸속으로 자연히 스며듭니다. 오, 따뜻해요. 소금 기운에 몸을 맡기니 노곤해졌는데요. 동굴 안에는 나노 소금 가루를 분사 중이라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색다르게 천일염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휴, 해설사님, 뭔가 조금 심심하지 않아요? 뭔 소리? 너무 여기 좋지 않아요? 하루 종일 있어도 땀 한 방울 나지도 않고. 아니, 저도 좋기는 한데 네. 뭔가 이 소금을 더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이곳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체험이라고 하는데 과연 뭘까요? 이곳은 부양욕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물보다 짱기가 더 높고요. 이것을 하고 나시면 몸이 아마 개운하실 겁니다. 오, 찜질방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오. 와, 진짜 제 몸이 물에 떴어요. 공중이 아니라 수중 부양인데요.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제 몸이 물에 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또 물이 미끌미끌한데 이게 다 미네랄 덕분이라고 해요. 정말 소금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이에요. 소금 체험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방법. 여기 오면은 아이스크림은 꼭 드셔봐야 돼요. 진짜 이 아이스크림은 함초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이것도 설마 소금 아이스크림인가요? 네. 아이스크림에 소금 가루를 섞는 건데요. 제 선택은 분홍색 복분자 소금.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광활한 갯벌을 보니 참 여유로웠습니다. 70년 전에 지어진 소금 창고를 개조한 이 박물관은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소금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갯벌 생물들도 소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소금의 그 제조 과정의 모든 것이 진열되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옛날 그 선조들의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나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박물관 2층의 기획 전시실에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증도의 염정과 소금이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작품이 어떻게 염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작품들은 이제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발된 작가들이 12주 동안 여기에 살면서 느낀 것들을 작품화하였고요. 염정에서 뭐 버려진 쓰레기라든가 폐 동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작품을 예술로 승화하였습니다. 두 일본 작가가 증도에 머물며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낸 작품, 소금을 닮은 예술입니다. 증도의 가을 선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증도 밥상인데요.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잡은 통통한 병어로 만든 병어조림. 바다 향기를 가득 품은 다양한 해초들로 만든 건강한 맛의 해초 비빔밥입니다. 증도의 고물, 바로 이 맛이죠. 해초 비빔밥과 병어조림,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슬고슬한 밥에 양념장을 넣고 젓가락으로 슬슬슬 섞듯이 비벼야 해초의 맛과 식감이 더 살아나는 거 아시죠? 오돌토돌한 해초의 식감이 살아있고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네요. 우와, 병어 살 좀 보세요. 굉장히 두툼해요. 칼칼한 맛의 병어 조림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는 소금으로 짰다면 이번에는 생선으로 다네요, 달아 아주. 바다 향기 가득한 증도의 가을 밥상. 담백하면서도 든든하게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가을에 만나는 증도의 보물들. 그 마지막은 증도의 랜드마크, 짱뚱어 다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청정 자연 갯벌입니다. 증도 갯벌은 100여 종이 넘는 갯벌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금자리인데요. 생태의 보고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끼고 보호 중인 곳입니다. 증도는 람사르 습지 지역이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그리고 갯벌 도립공원, 그리고 국가 보호 지역으로서 하나도 아닌 네 개가 한꺼번에 지정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 증도 갯벌에서 만난 일몰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증도에서 보물들을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